안녕하세요. 동덕여자대학교랑 인하대학교 합격한 유동하입니다. 이거나 할 줄 몰랐어서 엄청 기뻤고, 입시가 끝나서 시원한데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. 동덕여대는 다군이고 마지막 시험이라서 다들 긴장한 것 같았고, 엄청 조용하고 다들 재료 열심히 세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인하대학교 시험장 들어갔는데 시험장에 시험 보는 인원이 되게 많았어서 동덕여자대학교보다는 좀 더 밝은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볼펜 스프링이랑 두루마리 휴지가 나왔는데요. 두루마리 휴지가 하얀 개체고 풀어지고 부드러운 특성이 많이 강조되는 소재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려고 했고요. 정면뷰로 써서 풀어지는 느낌이 잘 나게 했어요. 그리고 볼펜 스프링은 휴지와는 대비되게 반짝거리고 명도를 좀 세게 잡아서 휴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했고, 탄성을 이용해서 휴지를 반응했을 때 나오는 표정을 다양하게 잡으려고 노력했어요. 인하대학교에서는 소재가 5개가 나왔는데 연필깎이랑 연필이랑 클립 그리고 포스트잇 스카치테이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요. 제일 메인으로 되는 소재 하나, 그리고 다른 많은 각도로 쓸 소재 하나, 그리고 포인트로 쓸 소재 하나 이렇게 나눠서 구성하려고 했어요. 제가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소재의 특성이랑 내가 그 소재에서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, 두 번째는 주제부의 명도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, 세 번째는 제 색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30분씩 끊어서 컬러링하는 수업이랑 영상 수업이 제일 기억에 남고, 제가 생각하는 다같이의 장점은 단순히 입시 그림을 배우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서 좋았고, 또 입시 그림뿐만 아니라 마인드하고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다 같이 유튜브 알림 설정해놓고 안 본 영상 없이 꾸준히 다 봤는데, 제일 열심히 본 영상이 창민쌤 기반지 영상이랑 수희쌤의 그림교실 영상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저는 입시하면서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적은 없었는데, 그래도 스트레스 받으면은 학원에 갈 때나 아니면 집에 올 때 음악 들으면서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와 바꿔왔던 다른 것들을 겪고 있고,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저 입시할 때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고, 그림 잘 못 그릴 때부터 원주쌤이 항상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, 예비반 때부터 가르쳐주신 청민쌤도 감사하고, 효정쌤이랑 수희쌤이랑 다영쌤, 그리고 다같이 해서 입시했던 모든 친구들 다 고맙고, 네, 감사해요.